작화가 좀 많이 무너진다, 작품이 좀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생긴다라고 하면 항의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. 저희 댓글 기능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후반 갈수록 점점 뭔가 이제 작가님 개인사, 가정사 막 이런 거 여기저기서 이제 생기고 작품 저희 작품 발굴은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거든요. 일단은 투고 계정이 열려 있고 그런 루트도 있고 또 지인 소개 아니면 뭐 타사에서 연재하셨던 분들이 완결 났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가서 저희랑 한번 다른 작품 해보실래요?라고 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. 일을 하면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. 힘든 일이 생기는데 회사원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그런 힘들었던 일을 같이 얘기 나눌 수도 있고 뒷담화도 좀 하면서 그렇게 털어낼 수가 있는데 상황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도 그 작가님들 어떤 체력적인 부분,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사람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에요. 부당하게 뭐 착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왜곡되게 들리는 그런 사실들이 소문이 날 때가 있어요. 근데 또 그런 소문만 보고 뭔가 웹툰 업계에 뭐 노동 착취 이런 거 아닌가라고 일반 분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작가님들께서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. 아마 그렇게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어쨌든 행동을 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PD라는 자기의 담당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 얘기를 하면은 자유롭게 잘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가지고 혼자 생각하다가 오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더 오해를 불러서 더 악화가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아 그럼 안 되는구나. 그냥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제 물어보고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런 면접 질문을 받았어요. 작가를 준비하던 사람인데 그런 작가를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를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.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꽃이 피려면 그러니까 화려한 그 예쁜 꽃이 피려면 뭐 화려한 그 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꽃을 지탱하고 있는 흙도 있어야 되고 꽃받침도 있어야 되지 않냐.